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될 취임식이라고 그럴까요? 취임식격입니다. 제가 취임식격인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말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 생각 안 납니까? 예수님이 이 같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렇게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그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5장 17절은 이 팔복의 그 내용입니다. 그게. 너희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 그런데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율법은 완전한 것은 아니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할 거야. 라는 것도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있는 팔복의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그래서 모세 율법, 그걸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여호수아, 이런 것들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과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이 끝나면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선지자들이 그 깨달은 것을 쭉 기록한 그런 것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그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게? 그맨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시대는 여러분, 자, 구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그렇죠? 구약. 이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이란 약자입니다. 구약, 그러면, 약속은 약속인데,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구약, 옛날에 한 약속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면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로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을 신약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신약. 자,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면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구약은 뭐를 약속한 거란 말입니까? 답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느 땐가 되면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을,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아무리 읽어보고 자세하게 해서 딱 요약하면 때가 차면 곧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약속한 책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정말 기본인데, 이 기본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음 전파를 어떻게 약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복음이란 건 뭐예요?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이 세상의 죄,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책임지시고 끌어안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복음이에요. 이야,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공짜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믿기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약속. 그게 이제 신약이야.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 성경은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예. 네. 크,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십계명 또는 율법 그 600몇십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10가지 조목으로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 또는 율법 또는 규례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세 번째 되는 달 곧 그때 그들이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이르느니라. 영어로 하면 사이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뭐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십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 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판들,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 언약. 그 십계명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들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기록했다. 무엇을? 약속을, 언약을. 그래서 언약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약속한다. 오, 나는 약속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약속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다. 그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는 약속한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은 어떤 거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 너희들아 힘들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들을 틀림없이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란 게 어떤 거라는 말입니까? 약속한대요,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열 드라크마가 있으면 그 열 드라크마 한 개가 굴러 떨어져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그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구원을 얘기해 놓고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꼭꼭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다가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런 놈은 구원 안 한다. 그런 놈은 지옥으로 보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뭐를 내놓고라도 해야 된다? 목숨,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신 일이야. 그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그거를 믿지를 않고 자꾸 거기에 무슨 조건이 달린 것처럼 오해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구원을 자꾸 조건적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재미있게 신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행해서 약속을 지켰다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 보고 좀 믿어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킨 약속이야. 이미 지켰다고.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래서 그거를 딱 믿게 되면 와 이거 대박이고. 이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전하고 싶어 하죠. 왜 자꾸 옆에 보니까 성구 씨,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를 댕기면서 강의를 하고 나면 다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교인들과 악수하고 그러면 어떤 할머니들은 제 손을 붙들고 이러면서 박사님은 좋겠다. 왜요? 박사님은 천국 틀림없이 가실 분 아닙니까?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조건적이야.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천국에 간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성경 이름도 뭐예요? 구약, 신, 약인데 자꾸 우리는 명령이다 명령.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약속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 아시겠죠? 사실 복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믿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이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두 돌판을 보관하는 특별한 궤가 있습니다. 그 궤에도 무슨 궤라 그러게? 네, 언약궤라고 합니다. 계명궤라고 그랬지 않습니다. 언약궤라고. 이거를 확실히 알면 신난다고 유전자 켜져 안 켜져?
터지지. 응. 자,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약속 지키려고. 그래서 약속대로 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갔어요. 약속 지켰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 믿는 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란 게 없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없었어도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셨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무엇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불완전했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불완전했던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은 뭐였다?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 왜 은혜라고 부르냐면, 그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우리들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들의 본래 소유주시기 때문에 본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처럼 조용히 앉아서 들으면 안 돼. 듣자 말자 춤을 춰야 돼. 아시겠죠? 예. 이건 이야 이렇게 이거를 깨달으면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겨운 체풀 시간에. 그 미국에서 천국 미국에서 이 지옥의 나라 한국에 와가지고 와 그러니까 왜 이런 기쁜 소식을 한국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만 딱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대박. 네. 아시겠죠? 대박. 이렇게 되면 투병이 신난다고. 이 복음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생명을 받아들인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켜질 수밖에 없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모세 율법은 명령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언약이다.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율법 그 자체로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그 불완전했던 약속은 완전하게 지켜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성경은요, 멋져요. 참 멋있는 거예요. 자. 무리를 보시오. 그래서 무리들이 따르시고 그다음에 산에 올라 앉으시니 산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사실 뭐 예수님이 대청봉에 올라가봐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어. 대청봉 올라가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그 중동 지방의 산이란 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은 뭐 동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뭐예요? 그 동산 위에 세워져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도 무슨 산 있어요? 예? 네? 그리심 산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산 위에 그 옛날 그 모리아산 혹은 감람산 뭐 이 산 위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야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유대인들이 가르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된 자기의 뭐요? 육체를 가려. 예수님 자신이 뭐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그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제물이 된다. 희생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희생 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린 양.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제사. 그러니까 그 제사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린 양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모든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큰, 이제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양으로 상징하셨습니다. 그 양이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대신 죽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성전을 또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할 이유가 뭐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어린 양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셨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동안 모세율법대로 제사 열심히 지냈지? 거기서 어린 양이 죽었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복의 시작이, 팔복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날 지내던 그 제사의 주인공,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그 어린 양, 희생제물이 바로 뭐예요? 나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 그러는데, 성경에서 복이란 말 보면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뭐예요? 그 복은 곧 영생, 생명, 생명. 영생이다. 복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복을 선포하시고, 내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복이야.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돈복, 출세복, 여자복,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드디어 그날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영생, 즉 복음을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 그래서 이걸 팔복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사실 빈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그 수훈, 보물 같은 말씀, 가르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모세율법이 다 뭔데? 약속인데. 약속인 줄을 모르고, 뭐로 알고 지켰다는 거라? 명령으로 알고 지켰다. 하나님은 약속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지켜야지, 안 지키면 뭐야, 혼나.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명령식으로 약속을 주셨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야. 아시겠죠? 모세율법 다 보면 뭐예요? 다 명령이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내가 약속한단 말 없어요. 다 명령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또 그걸 받은 모세도 뭐라 그래? 두 돌판인데 그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라. 모세는 받을 때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약속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후세 백성들은 그거를 명령으로 오해해버린 거다. 약속인 줄을 모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 십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안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지킬 수 있지, 뭐. 도적질 하지 마. 나는 물건 훔칠 생각 없어. 지킬 수 있네. 지킬 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명령이 돼버려. 여러분, 십계명 쭉 읽어나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 다 그때까지는, 부모 공경하면 되잖아, 뭐. 부모, 우리 부모 잘 모시면 되지. 쭉 나가다가, 그래서 뭐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뭐. 다 지킬 수 있네? 그러다가 맨 끝에 열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다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탐내지 않을 자신 연습 손 들어보세요. 탐낸다는 말은 남의 거를 내가 뭐예요? 좋겠다. 그거 안 할 자신이다. 그거 하는 거는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이야. 그러니까 쉽게 명언요. 잘 나가다가 너희들 지킬 수 있겠어? 지킬 수 있겠지? 도적질 하지 마. 지킬 수 있겠지? 가서 이제 열 번째 맨 끝에 가서 뭐예요? 뭐 지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남이가 아니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랜드로버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아니죠. 저를 참 따르던 젊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랜드로버를 사가지고 박사님 한번 태워드릴게요. 타보니까 참 좋아요 차가. 근데 요즘도 가끔 랜드로버를 끌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나가기만 하면 탐나. 랜드로. 네. 탐내지 말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그리고 또 한 번 타봤기 때문에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야, 좋겠다. 그럼 탐나. 저게 내 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랜드로버 좋아한다고 또 강의 중에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럼 박사님 타십시오 하고 가는 분은 없더라고, 아직도.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 혹시라도, 주고 가시면 절대 저는 거절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지. 그래도,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또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알고 보면, 그 계명도 알고 보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탐이 나니까 도적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남의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것도 그 남의 여자를 어떻게 탐내서 그렇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뭐예요? 탐심이 있다. 그 탐심은 너희들의 뭐예요? 본성이다. 탐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자, 살인하는 것도 죽이고 싶다. 왜? 미워서. 나는 죽이고 싶다.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지.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다. 그것도 죽이고 싶다는 탐심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브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도 뭐가 있다면, 탐스럽기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모든 시작점은 탐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잘 나가다가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잘 나가다가 아홉 번째까지는 뭐 지키면 되지, 지킬 수 있겠다 싶은데 맨 끝에 가서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율법 그 십계명 율법을 딱 종합하면 십계명인데 딱 해놓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못 지켜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남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냥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걸 해명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죽이면 너희가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미워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도 나처럼 그 너희에게 미운 짓을 하는 그 원수를 안 미워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없어.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율법 지킬 수 있지 뭐. 지키지 뭐. 그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지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네. 모세에게 율법을 탁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 무엇을 받아들여? 와, 나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본성적인 뭐예요? 죄인으로. 인간은 아무리 착해봐야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은 누구게? 욥이라는 사람이야, 욥.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래? 자기 눈하고 약속했대요. 내 누나, 아름다운 처녀가 저기 온다. 절대로 쳐다보면 안 돼. 눈하고 약속했대. 내가 만약 그리하면, 그 처녀를 쳐다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것이 뭐겠느냐? 불의한 자, 그 아름다운 처녀를 쳐다본 놈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그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여보, 이런 사람이었어. 쳐다보기만 큰일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혼나지 않으려면? 응? 절대로 쳐다보면 안 돼, 눈. 약속해. 철저히 여분 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아름다운 처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대. 와. 여기 보면 욥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되게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안 봤어. 안 봤어. 여보, 안 봤어.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가 저 앞에 나타나면 고민이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여보. 그래가지고 안 봤어, 실제로. 그 안 봤다는 건 하나님도 인정해. 그렇다고 욥이 의인은 아니다, 이 말이. 왜? 욥은 그렇게 보고 싶을 만큼 본성적으로는 탐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아, 내 마음에 탐심, 보고 싶은 탐심이 올라왔으니까 자기가 자기 눈하고 약속을 맺은 거지. 뭐 그런 탐심이 없어서 뭐요? 뭐 눈하고 약속할 거 없죠. 본래 안 보니까. 예. 그 욥은 자기의 본성 그 자체가 죄라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너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해서 내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내 아들이 너 대신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와,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와, 그런,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아, 이게 좋은 번역이야. 그런데 본래는 이제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은 그건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 너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깨달으면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 됐죠. 자,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여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네가 아, 나는 본성적으로 철저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깨달은 사람에게 뭐가 넘치나니?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구나를 깊이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은혜가 뭐예요? 엄청난 은혜, 더욱더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엉망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번역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번역은 이 번역자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에요. 본성적으로 너희가 행동을 안 해도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라는 말은, 와, 나는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박사님은 참 하늘에 천국에 가실 만큼 그렇게 착한 일 하시고 하나님 일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엉터리다, 이 말이야. 그 할머니들이, 교회 할머니들이 이상구 박사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상구 박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와,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더욱 감사하지 않겠어.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신 것이다? 내가 죄가 많구나. 본성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 예수께로 가. 십자가에로 가. 네. 이것이 팔복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와, 나는 죄가 많은 존재구나. 사람들은 나보고, 박사님은 좋겠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박사님 같은 분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는 생각부터 그게 틀린 생각이 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생각이다. 조건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여자만 쳐다보기만 쳐다봤다면, 하나님이 나 가만뒀겠냐? 절대로 가만 안 두지. 그래서 나는 그런 짓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을 하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네, 십자가로, 예수께로. 왜? 율법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러나 성경은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구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아직도 없었어. 구약 성경은, 또는 모세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즉,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단정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보세요. 이 포인트를 번역자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들도 무슨 말인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단정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인데. 그리고 이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나도록 하셨으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선생, 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가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함을 얻게 하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죄인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 이제? 예, 하나님의 사랑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오늘 산위에 올라앉아서 자기가 너희들이 율법 그동안 지켜봤지? 자, 안 되지. 죄인이라고, 아,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보고 복을 주겠다. 이런 말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 자체도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는 복 받은 자들이다. blessed입니다. blessed, 복을 영어로 bless라고 합니다. bless. 복 주신다. 또, 명사로는 blessing, 복. 그러면, 이거를, bless는 복 주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이제 이런 말. 근데 여기는 뭐예요? Blessed 하면 뭐예요? You are so blessed. 그 말은 당신은 복을 받으셨군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blessed는 뭐예요? 복 받은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어떤 자다? 복 받은 자라니까 생명을 받은 자, 진리를 받은 자, 예수를 만난 자야. 복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Poor in spirit. Poor는 여러분 가난한이고, spirit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참 완전히 거꾸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 영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 그러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럼 이제 교인들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될 텐데. 영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럼 내가 영이 가난해야 서울대학을 붙여주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엉망이죠. 이게 미신과 성경이 막 뒤죽박죽된 상태가 된. 그럼 뭐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와, 근데 마음 비우려고 노력해봐도 돼 비워지냐?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날 복 안 주시겠네. 마음이 안 비워져.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성경을 풀이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을 준다? 어떤 조건으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운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탁 보고 뭐를 깨달은 거야? 아,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구나를 깨달은 자가, 그러니까 스피릿은 이거는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와, 내가 나를 보니까 성령이 부족하구나, 가난한 사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예요? 분노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라고 생각하고 참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율법을 보니까 나는 와,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내 것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데 나는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나는 율법을 보니 십계명을 보니까 나는 아니다. 아 그런데 희망이 있다. 어린 양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아 감사하다. 이래서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배워왔던 것을 완전히 어떻게 완전케 하시면서 또다시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미칠 노릇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을 완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가르침을 완전히 어떻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이란 걸 깨달았냐? 그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왜? 그걸 깨달아야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왜?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 나는 철저히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걸 깨달으니 여러분 참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서 나 정도 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부터 뭐예요? 나는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여러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지키겠다. 욥처럼. 그럼 안 지키면 큰일난다.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놔둬.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건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는 거지.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케 하는 자, 그래서 아, 율법을 보니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될까? 애통하는 자, 야, 나는 그거밖에 이거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고 복을 받으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로 애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를 받대. 자, 상구야, 너 깨달았구나. 너 정말 형편없는 놈이지? 그런데 괜찮아. 내 아들이
예?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하지 마. 여러분 뭐 욕심이 없어졌다고 애통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마음을 비웠다고 애통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그런 사람들 애통하는 대신 뭐예요? 아, 나 욕심 다 비웠어. 마음 다 비웠어. 나는 참말로 본성을 다 이겨냈어요? 아니지.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올바로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다, 나 자신을? 가만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길밖에는 나는 가만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는 그런 사람. 그 예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거를,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수고했지. 안 되지. 그치.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구원할 것이야. 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게 산상수훈, 그게 팔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거 들으면, 와, 나도 천국 가게 되어 있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오늘은 3절하고 4절을, 이제 서론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론이 길어야 돼. 그리고 이제 3절하고, 4절을 했고, 나머지 쭉 이제 계속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